반갑습니다. BMX 프로 김현웅입니다. 뭐였지? 탑 10. 아니, 안녕하시는데 어떻게. 자, 이번 시간에는 라이딩을 위한 필수이자 기본 넘버 10! 페달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Favorite BMX tricks top 10. Number 10. Pedaling. 자전거 탈 때 많이들 사용하는 동작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행사장 같은 데서 눈에 딱 보이는데 발의 위치가 안 맞거나 올바르지 않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에도 레귤러랑 구피랑 위치가 있습니다. 오른발과 왼발의 차이뿐이지 그런 용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대쪽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마 왼쪽에 페달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될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발의 가장 넓은 볼 앞에 면을 살포시 대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아요. 힘 전달도 잘 되고 우선 파워 있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죠. 파워. 페달링을 하기 위해서는 수평보다 약간 위로 올리시고 밟으시면서 페달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도가 살아있어야 처음에 페달링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위에 몇 가지를 한번 골려볼게요. 자, 팔자, 뒤꿈치, 앞꿈치, 그리고 페달 정도 반을 이용한 페달링. 반. 자, 이러한 여러한 자세들은 페달링에 힘이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페달 위에 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보자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를 권장보단 전 필수라고 생각해서 장착을 하고 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달면 동영상 속에서는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돌발 상황 시 큰일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큰일 아니야? 큰일을 치를 상당히 위험해요. 꼭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라이딩 하시길 바랄게요. 페달링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트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자세에서 스피드를 내야 그 다음에 멋진 트릭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올바른 자세로 BMX를 시작하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BMX 프로 김현웅입니다. BMX 기술 탑 10! 넘버 9 매뉴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우 힘들어 씨. BMX 기술 제일 인기 있는 거 top 10. Number 9 매뉴얼. 자, 매뉴얼이라는 기술은 단독적으로도 재미나게 탈 수 있지만 트릭과 트릭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매뉴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속도가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페달링 힘차게 3번 정도 돌려서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들어 올릴 때는 페달의 발을 단단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팔의 힘을 이용해서 힘차게 가슴까지 끌어올려주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 올릴 땐 약간 무섭습니다. 뒤로 넘어질까, 앞으로 넘어질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더 높은 자세가 유지되게 됩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팔 힘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균형으로 매뉴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앞바퀴가 떠져 있는 상태에서 불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 한 가지 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중심점을 뒷바퀴에 있기 때문에 뒷바퀴 쪽으로 많이 자세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핸들은 철봉 매달리듯이 손을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속도에 의해서 앞바퀴를 들어서 가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버티고 버텨서 익숙해지면 나중 돼서는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스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너무 힘차게 핸들을 가슴 쪽으로 확 끌어들이면 뒤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의하시고 천천히 드는 습관부터 든 다음 내 몸무게를 이용해서 앉아주시면서 천천히 들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뉴얼을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은 BMX에 있어서 정말 많이 쓰고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익숙해지시면 정말 재밌어요. 보장합니다. 꾸준히 연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미치겠다. 반갑습니다. BMX 프로 김현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니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8. 가장 인기 있는 BMX 기술 탑 10. 넘버 8. 토끼띠임. 토끼띠임. 버니홉. 바니업은 기본적인 기본의 트릭인데 스트릿에서도 널리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플랜랜드에서도 고루고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충 넘어가서 안 될 트릭 바로 바니업입니다. 프리를 하자면 토끼띠임 2단 점프. 호핑으로 뛰는 게 아니라 한번 뛰면서 뒷바퀴를 마저 뛰어 오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대부분 2단 점프라고 합니다. 정식 용어는 바니업이죠. 지금 보시는 게 호핑 점핑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바니업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바니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바퀴를 많이 띄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점에서 뒷바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낮은 자세에서 높게 뛰어서 가슴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연습해서 좀 많이 앞바퀴가 뛰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뒷바퀴를 뛰어 올라야 하는데 그 뒷바퀴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자,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낮은 자세에서 반동을 이용해서 뒷바퀴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스프링처럼 낮은 자세에서 살짝 뛰는 자세를 취하면 뒷바퀴가 살짝 뛰어오르게 됩니다. 무게 중심은 앞쪽에 약간 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뒤가 가볍게 튕겨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뒷바퀴를 띄운다는 건 초보자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아마 스프링처럼 탄력 있는 그런 감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를 따로 연습을 했다면 이제 하나로 합쳐져야 이제 바니업이라는 기술이 됩니다. 자, 앞바퀴를 들어주면서 뒷바퀴를 튕겨준과 동시에 핸들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서서 하면 이런 동작이 되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페달에 발을 지탱은 하나 페달을 돌리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뒷바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점프를 뛸 수 있을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바로 뒷바퀴죠. 다들 많이들 연습해 주십시오. 오! 종이박스나 찌그러지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바니업을 연습을 하면 실력이 많이 늘어요. 많이 늘어요. 바니업을 뛸 수 있는 높이가 나오면 즐겁게 뛰어넘으면서 많이들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안녕! 이게 제일 어색해요. 반갑습니다. BMX 프로 김현웅입니다. 오늘은 넘버 7이죠? 행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最有人气的 BMX 技术 Top 10 Number 7 Hang5 Hang5 Hang5라는 기술은 매뉴얼과 반대로 뒷바퀴를 띄어서 가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Hang5라는 기술은 원래는 플랫랜드에서 나온 기술인데 플랫랜드 요즘은 파크나 스트릿에서 프로들이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발 자전거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행5도 마찬가지로 롤링 트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를 내주시고 앞바퀴의 페그에 편안한 발을 올려주시고 난 다음 중심을 앞을 이동해서 뒷바퀴를 띄워줍니다.
자, 한 번에 또 역시 될 수 없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들 때 생각보다 뒷바퀴를 들게 될 건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좀 높게 올라가겠죠? 문제는 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반대로 앞으로 쏠린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려도 넘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가운데 중점을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높이가 나오는데 무게를 앞에 쏠린 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바퀴 페그 위에 올라가 있는 발이 지탱하는 축이고요. 떨어져 있는 발이 중심을 잡는 발이 되겠습니다. 한 발이 축이 되고 한 발은 중심을 잡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안장을 엉덩이에 붙이고 행파이브 자세를 취할 경우 좀 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행파이브라는 기술은 역시 매뉴얼과 똑같이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트릭이 되겠습니다. 넓은 공터나 집으로 갈 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연습을 하면 재밌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고 다음 이 시간에 아, 저 아줌마 나타났어. 아, 이상희 프로님. 아, 자꾸 방해하셔. 아, 나. 자, 연습들 많이들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야, 끝났다. (웃음) 반갑습니다. BMX 프로 김현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넘버 6, 18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vorite BMX tricks, top 10. Number 6, 180. 180는 보편적으로 파크나 스트릿에 많이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전 트릭으로 보드블럭이나 아니면 박스 점프대 위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자, 180의 기술은 두 가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카빙, 하나는 무게중심 이동.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회전하는 동작을 카빙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들한테 쉽게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한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좌우 상관없이 다짐과 진행으로 큰 원을 그려줍니다. 이제 원을 좁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좁혀주는 과정에서 회전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 가볍게 점프를 쳐서 90도 정도를 틀어주면 180도라는 기술이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들을 연습을 했다면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바로 틀어서 바로 돌리는 그런 과정을 되겠습니다. 카빙과 동시에 무게중심을 머리를 이용해서 바로 틀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틀어서 바로 회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18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 간혹 큰 원을 그려주다가 순간적으로 직진하면서 점프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안 되고 끝까지 회전축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파고 들면서 돌아야 제대로 된 180의 동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게중심을 같이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게중심도 마찬가지로 고개로 같은 방향으로 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내가 오른쪽으로 돌 땐 오른쪽으로 머리를 가볍게 살포시 같이 틀어주시기만 하면 무게중심이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무게중심은 사소하지만 꼭 지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연습을 많이 했다면 앞으로 좀 더 큰 스케일로 멋진 트릭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니업을 뛰면서 180을 트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바니업 180입니다. 자, 이제 연습들 많이들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빨리 끝나고 싶어서. 아유, 만나요 다음 시간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BMX 프로 김현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넘버 5 페이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X 기술 제일 인기 있는 거 top 10. Number 5. 페이키.
페이킥을 아주 간단하게 뒤로 가는 기술입니다. 자,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도 페이킥도 가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파크던 스트릿이던 플랫이던 뒤로 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킥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품의 허브가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프리코스터는 페달링을 취하지 않아도 되고 카세트 허브인 경우는 페달링을 뒤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페이킥에 하는 방법은 어려운 건 사실 없습니다. 뒤로 가는 방향이 익숙지 않아서 아주 길게 느껴지는 연습 과정인데요. 연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만한 경사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가게 되는 과정을 연습하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연습했을 때는 페이킥이라는 기술은 1초도 못 버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마 1초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기술이니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래요? 자, 뒤로 가기 위해서는 무게배분이 다 뒤쪽에 있습니다. 안장보다 힙이 뒤로 가 있어야 되고 앞 핸들이 좌우로 틀어지지 않게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움직이는 트릭들은 다 스피드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또한 뒤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단일 트릭으로는 뒤로 가는 게 별거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즘 많은 트렌드에서 링크와 링크 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180의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페이킥이라는 기술이 바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처럼 링크와 링크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페이킥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적당한 속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게 된다면 금방 실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한순간이 안 되더라도 초조하지 마시고 즐겁게 인내심 갖고 뒤로 가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반갑습니다. BMX 프로 김현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넘버 4 36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BMX 기술 탑 10 넘버 4 360. 자, 이번 시간에는 360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저보다는 우선 저 잘 타는 장병원 선수를 초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은 뒷바퀴를 찍어서 도는 360이 있고 앞뒤바퀴가 동시에 떠서 도는 그런 360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동시에 떠서 하는 기술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360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넘버4로 놓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퀄리티의 기술을 원하신다면 360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 풍악이 울리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저희가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전에 배웠던 180과 반여업을 능숙하게 하고 계시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360을 돌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360을 돌기 위해서는 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 반향은 뒷타이어를 향한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 카빙을 거의 180도를 향해서 카빙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틀어져서 뜨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뒷바퀴가 잘 뜨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여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초보자한테는 가장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뒷바퀴가 바닥에 먼저 면이 닿고 난 다음에 돌게 되는 과정이 되는데요. 그거를 차차 많이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이제 뒷바퀴도 자연스럽게 뜨는 과정이 몸속에 배기게 됩니다. 맨 처음부터 뒷바퀴를 띄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차차 익혀 나가면서 뒷바퀴를 나중에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연습 속에서 나오는 360을 원하신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그런 자세들이 나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바퀴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시에 도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문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앞바퀴는 많이 올라가고 뒷바퀴는 거의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뒤로 빠져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빙을 매길 때 과하거나 덜 매길 경우는 자전거와 라이더가 서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적절한 카빙과 적절한 무게 방식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60의 연습의 과정은 사람마다 라이더들마다 제 각각의 스타일로 연습을 합니다. 시선, 무게중심, 카빙에 매기는 방법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노하우를 찾아서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과학공원에서 였습니다. 반갑습니다. BMX 프로 김현웅입니다. 오늘은 넘버 3 그라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아, 오늘 잘 풀렸어. 最有人气的 BMX 技术 TOP 10 넘버 3 그라인드. 파크장 왼쪽에도 오른쪽 부분에 레지가 있습니다. 그 레지를 이용해서 바퀴에 태그면을 닿는 걸 그라인드라고 합니다. 그라인드가 생각보다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페그 하나씩을 다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파크도 많이 사용하지만 스트릿 라이더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뭘 가르쳐 드리거나 동작을 취할 필요도 없이 바니업을 이용해서 뒷페그가 레지에 면에 닿을 수 있게만 하면 그것이 바로 그라인드라는 기술이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떠서 걸치는 방법을 연습을 합니다. 뒷페그는 확실하게 엣지면에 닿을 수 있게 익숙하게 만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속도를 내셔서 바니업을 쳐서 뒷페그가 면에 닿을 수 있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많이 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바퀴든 뒷바퀴든 많이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꾸준하게 연습하셔서 내가 어느 위치까지 닿는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 속도를 내보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은 그라인드라는 기술이 쉽게 되겠습니다. 속도를 내서 점프를 뛰는 순간에 제자리에서 연습했던 과정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장이나 그런 곳에서는 열심히 연습을 해도 되지만 길거리, 공공장소 그런 곳에서는 대리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라인드를 할 경우 깨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주의하고 잘 살피고 한번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맨 처음에 피브리라는 기술을 이제 잔병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생각보다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그 다음 기술부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미스, 더블 그런 거는 생각보다 쉽게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라인드 기술은 링크와 링크 사이에도 상당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많이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시범은 장병훈 선수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 이와. 반갑습니다. BMX 프로 김현웅입니다. 넘버 2. 이번 시간에는 바스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X 기술 제일 인기 있는 거 TOP 10 넘버 2. 바스핀. 동영상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릿에서도 나오고 플랫에서도 나오고 파크에서도 무진장 나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바스핀의 기술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잘 들으시고
모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기 위해서는 반여업이 어느 정도로 안전한 자세가 취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어려운 건 사실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던져야 되는지 그 던지는 타이밍이 관건인데요. 두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그리고 올라가서 꼬치점을 찍었을 때. 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으로 핸들을 던져야 되는데요. 그 과정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돌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바퀴를 발 하나를 줘서 돌려서 잡는 방법, 던져서 잡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맞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가 뭐냐면 자신 있게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반이업과 깡만 있으면 금방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던졌는데 틀어지니까, 이게 겁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놓지 못하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 상태로 겁나서. 맨 처음부터 반이업을 뛸 자신이 없으면 핸들만 올려서 돌리는 방식을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워서도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편한 자세로 앞바퀴만 띄운 상태에서 돌리는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을 이용해서 그걸 터득하시길 바랄게요. 그 뒤부터는 사실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던지는 거에 다음부터는 수술 풀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한번 큰맘 먹고 한번 던져주시길 바랄게요. 바스핀이 익숙해졌다면 여러 가지의 그런 기술들을 응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니어 바스핀 2 매뉴얼, 360 2 바스핀, 아니면 에어 360 2 바스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기본에 속하지만 좀 까딱스러운 기술, 그러면서도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기술, 그게 바로 바스핀입니다. 핸들을 돌리다 보니까 핸들에 돌아오는 거에 이 손가락들이 찍힙니다. 벌려서 캐치하는 방법을 터득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열심히들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학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BMX 프로 김현웅입니다. 대망의 넘버원 테리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vorite BMX tricks top 10. Number 1. Tail whip. 자, 테일립이란 기술은 BMX에서는 꽃 중에 꽃, 으뜸이라고 하면 아마 테일립입니다. 어반이나 픽시 그런 곳에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기술은 절대 아닙니다. 테일립은 한 번에 몇 가지 기술이 같이 응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말을 하기 정말 저는 쉽습니다. 발로 차고 핸들을 돌려면 프레임이 들어와서 착지를 해서 탄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몇 초 사이에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합니다. 한 번에 모든 기술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아주 제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물론 파크 선수들은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지에서 하는 거는 그보다는 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잘 듣고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달인 상태에서 바니업을 띕니다. 반이업을 뛰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발을 밀어줍니다. 차주는 게 아닙니다. 밀어줍니다. 그와 동시에 핸들을 향해 점프를 뛰고 있어야 합니다. 점프가 뛰고 있는 상태에서는 핸들이 쭉 아래로 보고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프레임이 돌면서 다시 당겨와서 타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발을 차주는과 동시에 튕겨 올라가 핸들 방향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패스돼야 될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핸들 스냅을 이용해서 그거를 프레임을 빨리 돌리게 만드는 걸 터득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익숙해졌다면 뻗어서
원위치를 되게 되면 이제 바로 테일랩을 성공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 쉽죠? 차주는 게 아니라니까. 애들은 이렇게 차준다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가잖아. 그것도 아니야. 밑에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게 몇 초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은 정말 쉽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장병훈 선수가 하고 있는 모션들이나 그런 걸 잘 파악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임을 차서도 안 되고 핸들을 돌리는 스냅도 알아야 되며 복합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주의를 다 하려면 수많은 연습을 아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크는 채공 시간이 좀 길어서 여유 있게 발로 차서 해도 됩니다. 사실 평지에서 하는 기술들은 팔목 스냅이 오히려 더 많이들 보입니다. 파크랑 스트릿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정 모르겠다 싶으시면 누워서 BMX가 하늘을 향해서 거꾸로 돌리는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탈립만 남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타진 못합니다. 저도 1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성공하는 순간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강이 보호대를 꼭 착용하시고 연습하길 바라겠습니다. 프레임이 돌아올 때 무조건 다치게 돼 있습니다. 복숭아 뼈 보호대가 있으면 그것도 착용하시길 바랄게요. 아픕니다. 맞으면 테일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라이더들이 만 번 정도를 연습해야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들 합니다. 많은 연습들을 하시고 습득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우리 BMX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프로 라이더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트릭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트릭들을 터득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시범은 장병훈 선수였고요. 김현웅이었습니다. 끝났다! 안녕!